지구촌 불교학자들의 축제,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제19차 세계 불교학대회가 닷새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3년 뒤 20차 대회는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세계 불교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국제 불교학술 대회인 세계 불교학대회.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19차 세계 불교학대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회향했습니다. 19일 저녁 폐회식에서는 이번 대회 회계 결산 보고와 함께 18차와 19차 대회 사이에 별세한 학자들을 추모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3년 뒤 2025년 열릴 제20차 세계 불교학대회 개최지는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로 결정됐습니다. 국제적인 학문적인 대화의 장에서 한국 불교가 그에 맞는 위치를 확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한국 불교라든지 한국 불교의 학술적 위상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위상이나 인식도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회식 후 만찬에서는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에게 BTN 불교 TV를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BTN 참가자들은 한국 불교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9일 서울 진관사와 국립중앙박물관, 다음 날인 20일에는 합천 해인사를 방문했습니다. 학자들은 장경판전에서 한국 불교의 자랑인 해인사 팔만 대장경판을 꼼꼼히 살펴보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It's most impressive to see how well they are preserved and also how beautifully they are carved. It's quite an unusual thing to see so many of these things in one place together. So I think this is an amazing experience and it is quite surprising to see that this is still after a thousand years in such a nature.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는 해인사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며 덕담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본래의 마음바탕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상생하고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활발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그러지 않고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나 이상적인 철학이나 여기에만 맞추려고 하면 또 상대가 있으니까 또 갈등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내려놓은 본래의 마음바탕에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거든.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한국 불교의 학문적, 문화적 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학술 대회를 발판으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